안녕하세요. FB투자연구소 김재혁 전문가입니다.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코스모 신소재입니다. 코드번호가 005070이 되겠고요. 금일 현재 시간 2020년 12월 30일 수요일 오전 12시 29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. 이 코스모 신소재라고 하는 회사는요,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.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울러 이 종목 영상은 코스모 신소재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도 알려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다고 하면 이 코스모 신소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이 코스모 신소재라고 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라고 물어봤을 때, 바로 이 2차전지 쪽에서 이 재료를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2차전지 재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양극재와 음극재가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. 이 코스모 신소재는 이두 가지 중에서 이 양극재를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 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고 싶고요. 제가 2만 원 넘어간다라고 계속해서 이번 달 초부터 이 코스모 신소재를 하면서 이거 2만 원 넘어갑니다. 내년에 2만 원 넘어갑니다. 소리를 여러 차례 했는데 연말이 다 되어서야 2만 원이 넘어가주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여집니다. 내가 봤을 땐 그렇게 보여요. 바닥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게 사실입니다.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다라고 하는 부분, 실적이 개선이 확실해 보인다. 확실해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. 또한 이 유럽에서 이 전기차 이 수요 증가로 인해 가지고 이 코스모 신소재 특히나 이 양극재에 대한 이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정을 했을 때이 코스모 신소재는 굉장히 지금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코스모 신소재로 실적을 보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. 여기 보시면은 코스모 신소재의 실적인데요. 여기 보시면 올 3분기에 33억이 나왔습니다. 영업이익입니다. 그래도 올해 보시면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. 영업이익을 보시면 16억, 26억, 33억, 영업이익률 3%, 5%, 7%. 소폭이지만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. 더군다나 부채 비율은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. 굉장히 좋은 현상으로 보여집니다. 그리고 당좌 비율도 30%에서 62%까지 늘어났다라고 하는 부분, 유보율도 277%에서 380%까지 늘어났다라고 하는 부분, 당좌 비율을 조금 더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부채와 유보율을 봤을 때는 굉장히 재무가 합격점이다. 안정권에 지금 들어왔다라고 보여집니다. 작년에 부진을 딛고 올해는 비로소 조금씩 빛을 보기 위해서 이 준비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. 내년에 드디어 이 종목이 빛을 보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. 그리고 이 최근에 기관에서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부분, 21일 날 26만 주, 22일 날 2만 8천 주, 23일 날만 주, 24일 날 10만 주, 그리고 어제 5만 천 주까지 들어왔다라고 하는 부분, 기관에서도 산다라고 하는 부분, 굉장히 지금 가격 비싼 가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거기다가 이 회사 굉장히 오늘 이번에 투자 잘했습니다. MECC용 이형 필름 부분, 이거 내년에 실적 증가 반드시 이어진다라고 저는 봅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라인 증설이 250억을 투자했다라고 하는 부분, 저는 굉장히 투자를 잘했다. 적절한 시점에 아주 잘했다라고 저는 봅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11월 11일 날 2차 전지용 양극할 물질 공급 계약, 이거 양극재입니다. 양극재. 양극할이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양극재라고 보시면 되고, 1,560억 원 정도의 공급 계약 체결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. 11월 1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들어가는데요. 굉장히 1년 1개월에 걸쳐서 들어가는 것 치고는 상당히 큰 금액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자,
내년에 이미 1,560억이 확보가 됐다라고 했는데요. 자, 그렇다고 하면은 작년에 매출액 2,400억과 이 1,500억과 비교를 했을 때 이미 절반 이상의 실적을 확보를 해놨고 매출을 확보해 놨고요. 여기다가 내년에 플러스 알파가 된다라고 하면 이 회사 과연 실적이 어디까지 늘어날까? 굉장히 좋은 판단하기 어렵다. 그렇게 보여집니다. 따라서 코스모 신소재 2만 원도 내년이 되면 비싼 가격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보여진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. 그리고 시가총액이 내년 연말쯤 됐을 때 이거 한 1억까지는 가, 어, 1조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.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요. 뭐 이거는 개인적인 견해고요.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어쨌든 간에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,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부분, 여러분들께서 좀 아셔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.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 더 힘이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그리고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이 무료 추천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.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네이버 검색창에서요. AP 투자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. 맨 위에 보시면은 AP 투자 연구소라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이렇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. 가운데 보시면은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고요. 그 밑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 부분에 클릭하시면 이렇게 되면은요.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. 가장 최근의 날짜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내려 보시면은 여기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라고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꼭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내려 보시면은 여기 다우산업과 나스닥 종합이 나오고 있고요.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장시작 30분 전 8시 30분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. 그리고 내려 보시면은 여기 9시 1분이 되면요. 종목과 현재가가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.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무료 추천 종목은요.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여기 보시면은 댓글로 리딩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참고를 하셔가지고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은 더 힘이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